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토요일 12시 5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분 전 1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그 공자를 말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군불만 뗐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공자에 관해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라는 그 백과사전을 펼쳐보니까 이런 얘기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주요 제자 백과사상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보니까 당비황족 추전황제, 문선황, 서화비황족 추전황제, 문선제 이렇게 공자에 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공자의 초상화라는 건데, 내가 우륵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자가 살았을 때 과연 그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초상화 기술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자의 초상이라고 초상화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뭐 믿거나 말거나죠. 그때 당시에 실물과 똑같이 그릴 수 있는 초상화 기술이 뭐 그렇게 발전되어 있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 공자라고 써 있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뭐 출생은 기원전 551년 9월 28일 기원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서기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서기 기원전이라고 하면은 그 서기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아주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근데 뭐 다시 카메라 그 각도를 지금 그 방 안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잡음이 좀 나도록 잡음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551년 9월 28일에 태어나가지고 노나라 창평향 주읍 지금의 그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 진흥시 취부시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망은 기원전 479년에 479년 3월 4일 날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71세에 사망했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내가 언젠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뭐 70살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청년인데 지금 70살에도 청년 소리를 들어요. 이건 뭐 지금 70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때 공자가 생존했을 때는 기원전 시대니까 이때 71세라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100세에 해당된 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노나라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에서 이제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도록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춘추시대 유학자이다. 주나라의 예와 악을 정리하여 유학의 기초 경전을 정립하였으며 이 예약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 실현을 목표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다. 사실상 유학의 창시자라 볼 수 있다. 노나라에서 태어나 자랐고 어려서부터 예에 밝았다. 예라는 것은 이제 예절이라 그 말이죠. 30대부터 제자 양성을 시작했고 50대에 이르러 노나라의 중도제를 지냈는데 잘 다스렸다. 이에 노나라 전공의 신임으로도 지금의 법무부 장관격에 해당하는 대사고의 벼슬까지 제수받았다. 중앙정계에 들어온 그는 노나라의 세 권세국가인 삼환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과업을 맡았으나 끝내 좌절되었고 그는 실가가 했다. 자신의 이상이 노나라에서 실현될 수 없음을 한 공자는 이후 여러 제자들을 이끌고 13년 동안 중국 천하를 방랑하며 뜻이 맞는 군주를 찾아다녔지만 이 역시 좌절되었다. 말년에 노나라로 귀국하여 국노의 대접을 받았으나 역시 등용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제자 양성과 고문원 정리에 진력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는 노나라에서 태어났고 30대부터 제자 양성을 했고 50대에 이르러서 이때 50대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70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이제 노나라의 벼슬길에
벼슬길로 접어드는 것이죠. 중도제라는 그런 벼슬을 지내는데 이 중도제라는 벼슬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면 상당히 고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나라에서 이제 고위층까지 지냈던 겁니다. 나이 50, 지금으로 말하면 한 나이 70 정도 돼가지고 노나라의 법무부 장관을 했다 겁니다. 특징. 곡부 공묘 대성전에 걸린 청나라 황제들의 친필 편액. 이런 게 청나라 황제들이 쓴 이 글씨라는 겁니다. 이게. 사상적 측면에서는 동아시아적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인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건 어질 인자입니다. 사람이 어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이란 도덕적 인본주의적 인문주의적인 의미 사람다움 즉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뜻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질 인을 쓰는 것은 그 인간미 있는 사람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을 얘기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벼슬이 뛰어나도 필요 없는 거고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필요 없는 거다. 사람은 우선 그 인간미를 가져야 되고 인간미가 있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 되고 마음이 따뜻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부르짖은 사람이 공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다움이란 무엇일까? 이는 공자 논어의 인자애인 이는 남을 아끼는 것이다 해서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네 어머니들이 자식을 대할 때 그러하듯이 배려하고 걱정하는 등 조건 없이 남을 챙기고 아끼는 마음이 사람다움의 본질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 따뜻한 마음이란 게 뭐냐? 조건 없이 남을 챙기고 아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어진 사람이라는 것은 조건 없이 남을 챙기고 아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어진 사람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목에 자꾸 이 뭐가 끼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목을 축이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에어컨이 들어가니까 그 방안이 건조한가 봐요. 목이 막히는데 그 물을 좀 먹어서 목을 축이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아끼고 챙기는 사람다움을 잘 아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는데 주변의 수많은 신뢰를 통해 높여진 그 사람은 자신이 속한 무리의 장이 된다. 이로써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생기게 되니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모범이 되어 가르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본받아 배운다. 공자는 이러한 상하관계에서의 올바름을 의라고 하여 공정하고 의로운 자가 높은 위치에 있어야 그 사회가 안정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주변 친한 사람들을 챙기는 것도 너무 지나치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상하관계에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있어서 순서가 없으면 미숙한 아랫사람이 그 미숙함으로 윗사람을 우습게 보아 가르침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니 친하더라도 거리를 지키게 하고 상하관계에서는 순서를 따르게 하였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친하더라도 거리를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좀 얘기가 좀 길어지겠는데 들어보십시오. 내가 속담 박사라고 했잖아요. 별명이 내가 속담 박사입니다. 우리 속담에 무슨 얘기했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한마디로 이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은 소닭보듯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닭과 소라는 짐승은 말이죠.
닭과 소는 서로가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관계가 닭과 소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이 친한 사람일수록 일정한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 간다는 겁니다. 이게 속된 말로 이게 사투리인데 여러분들 강원도에도 사투리가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사투리가 없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강원도에도 사투리가 있습니다. 내가 사투리를 구사하겠습니다. 절대 지끈덩 외끈덩 하지 말라. 지끈덩 외끈덩이라는 건 이 강원도 사투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가깝다 해서 가지고 아주 살을 베어 줄 것처럼 그렇게 살갑게 굴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렇게 내 살을 베어 줄 것처럼 그렇게 살갑게 굴면은 그 관계가 오래 지속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이 애증의 관계를 오래 지속이 되려면은 그렇게 내 살이라도 베어 먹일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덤덤한 것이 오래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덤덤하게 한 것이 진짜 오래 가고 그것이 진짜 사람과 사람이 애정이다 그 말입니다. 아주 내 살을 베어 먹일 것처럼 그렇게 지끈덩 외끈덩하고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고 하면 그 관계가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하더라도 거리를 지키게 하고 상하관계에서는 순서를 따르게 하였는데 이러한 형식을 예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일정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깍듯한 예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인 한 사람은 결국 높은 자리로 나아가 의로움을 펼치며 이러한 인과 의의 적절한 순서를 지키자는 것이 예가 되는 셈이다. 여기서부터 효제자, 서경의 윤리관, 예치, 덕치 정치관 등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이라는 것이 뭐냐? 어질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질인의 그 내용은 의료롭다는 것입니다. 의료 그러니까 정의롭다 그거고 그런 거라는 겁니다. 정의롭고 예의를 바르게 갖춘다 이것이 바로 인이다 겁니다. 그러니까 인이라는 거는 막연하게 인이라고 하니까 그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는데 인이라고 하면은 바로 그겁니다. 의료 올바름 그러니까 어디 가나 올바름을 행하는 것 그렇게 올바름을 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올바름과 거기에 따라서 예를 깍듯이 갖춘 것 그것이 바로 인이다 그겁니다. 따라서 공자는 세상이 혼란한 연유를 이러한 인의 부재와 예학의 상실에서 찾았으며 예학을 따르는 인군을 일으켜 주나라 초기와 같은 성세를 회복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왜 어지럽냐?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혼란해지느냐? 공자는 바로 그 인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이 있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를 갖추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세상이 바로잡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공자가 주장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인을 갖추고 예의 밝은 군자가 주도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 군자를 양성함에 신분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 교육을 베풀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는 인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갖추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올바른 길을 가야 되고 이런 사람을 이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걸 주장한 사람이 이제 그 공자죠. 그가 정립한 사상 그리고 그의 사후 후대 학자들이 그 사상을 뼈대로 하고
여러 사상을 곁들여 발전시켜 온 인련이 사상계를 우려는 유학 또는 유교라고 부른다 겁니다. 그래서 그 유교라는 게 뭐냐, 유학과 유교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그 공자가 제자들을 길러냈고 그 제자들이 또 이제 그 제자를 길러냈고 제자들이 또 제자를 길러냈고 이러므로서 이제 자꾸 이렇게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 공자에 관한 일련한 그 일련의 사상적인 흐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가르친 그런 그 인의 인사상, 그 다음에 그 예사상 이런 게 하나의 도덕의 흐름으로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물줄기가 바로 유학, 유교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세간에서는 보통 공자를 유교의 창시자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적어도 공자는 자신이 무언가의 창시자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공자를 유교의 창시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자는 자기가 살았을 생전에 내가 무엇을 창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뭘 의도하고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걸 내가 무슨 걸 창시해야 되겠다 이런 걸 의도하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도 내가 아까도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학과 유교라는 것은 공자가 내가 이게 의도적으로 내가 그 유학과 유교를 창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생긴 것이 아니고 공자가 제자를 길러내고 그 공자에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또 제자의 제자를 길러내고 이러면서 세월이 흐르고 그러면서 그 세월이 흐르니까 이 공자가 가르친 그런 그 사상들이 이 물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다. 그 물줄기가 바로 그 유교와 유학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지 공자 자신은 그 뭐 내가 유교를 창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에어컨이 가동이 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공기가 그 건조한가 봐요. 자꾸 목이 잠깁니다. 공자는 다만 스스로 옛날부터 이어져 오던 예악 전통을 정리하고 계승했을 따름이며 자신의 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옛 성왕, 성현 등의 행적에 깃든 참뜻을 밝혀낸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그 예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한 문자를 풀이해보면 예라는 것은 그 예절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이라는 건 이게 그 즐거울 낙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자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공자에 관한 이런 문헌들을 보면은 공자는 음악을 굉장히 그 좋아했던 음악 애호가였다 이런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예절과 음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명한 수리부작 즉 저술한 것이지 창작한 것은 아니다는 말은 이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의 목표는 요순 우탕 문무주공의 사상을 잇는 것이었다. 실제로 흔히 유교 문화로 알려진 것들 중에는 공자가 이전부터 있었거나 혹은 나중에 가서야 형성된 관습들이 많다. 또한 공가라고 부르지 않고 유가라고 부르는 것도 후대의 학자들이 이런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제자들한테 이제 그렇게 인의 예지를 전수하면서 자신의 사상이 자신이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이런 사상은 뭐 새롭게 자기가 창작한 사상은 아니고 옛 왕들이나 성현들이 행적에 깃든 참뜻을 그러니까 옛 왕들이나 옛 성현들이 했던 그런 뜻을 이렇게 자기가 보니까 아 인이라는 걸로 함축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사상을 전술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리부작, 저술한 것이지 창작한 것은 아니다. 저술한 것이지 창작한 것은 아니다. 이게 공자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가의 제자, 후대의 제자들이 이런 저술한 것이지 창작한 것은 저술한 것이지 창작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 공자의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공가라고 부르지 않고 유가라고 부르는 것도 후대의 학자들이 이런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 성종 11년 대덕 11년 1307년입니다. 이때는 저 서기죠. 기원전 시대를 지나가지고 서기 시대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 서기 1307년에 대성지성 문선왕이란 시호를 내렸다. 이것이 현재 성균관 대성전 등지 공문사당 위패에 표기되는 공식 전호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죽은 지 굉장한 시일이 흘렀던 1307년에 성균관 대성전 등지 공문사당 위패에 뭐라고 표기가 되었냐면은 대성지성 문선왕이라는 그런 시호를 내렸다는 겁니다. 이 시호는 말이죠. 바로 이 시호란 건 그겁니다. 대성이라 하면 맹자가 공자를 평가한 말 중 공자께서는 여러 성현들이 도를 살피시어 학문을 집대성하셨다. 그래서 따왔다. 지성은 지극한 경지에 이르신 성인을 뜻하고 문서는 문화를 베풀었다는 뜻이다. 이로써 후대의 왕으로 추존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대의 공자라는 인물이 왕이라는 그런 왕이라는 그런 수준의 그 칭호를 받기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 공자를 이렇게 우대하는 그런 그 후대의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논어에서는 자활 선생님께서 말하시기를 그래서 서당에서 옛날에 그 한문을 배울 때 이렇게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자활 어쩌고 이렇게 운율을 붙여미면서 이제 한문을 읊조렸단 말이죠. 자활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논어 이외의 책에서 공자를 지칭할 때는 부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이런 까닭은 한자 문화권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보통 공자를 뜻하기 때문이다. 혹은 간혹 공부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서구의 선교사들은 이 표현을 라틴어로 바꿔서 콘푸치우스라고 불렀다. 공부자의 중국어 발음에다가 남성 명사 주격 단수인 US를 붙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교육 방식을 봅시다. 공자의 기본 교육은 원래 노래였다. 시라는 표현 때문에 그냥 조용히 독서만 할 것 같지만 실제로 리듬을 타면서 노래까지 불렀다. 흔히 유교라고 하면 도식적으로 틀에 박힌 이야기를 듣기 쉽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공자 본인은 그렇게 틀에 박힌 스타일로 교육하지 않았다. 다만 지금 시경은 가사만 전해져서 멜로디를 알 수 없는 것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공자는 리듬을 타면서 노래까지 불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현대시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의 시들은 다 이렇게 그 운율성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곡만 붙이면 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로 리듬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듯이 이렇게 공자가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서당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앞뒤로 전후로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자와 이렇게 운율을 노래를 부르듯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천지 현황이요 우주 홍황이라 하늘 전따지 가무련두루왕 이러다가 이제 천지 현황이요 우주 홍황이라 이렇게 하다가 내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 하늘 전따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다가 전후로 몸을 흔들다가 자활 수준에 올라가면
자활 수준으로 올라가면 상당히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천 따지 이렇게 초보 시절에 이렇게 전후로 몸을 흔들지만 자활 수준까지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을 앞뒤로 흔들지 않고 좌우로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자활 이렇게 높은 경지로 올라가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몸을 흔드는 겁니다. 좌우로 몸을 흔들면서 노래 부르듯이 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외면은 잘 외워진다. 그런 뭐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유교라고 하면은 틀에 박힌 아주 고리타분한 걸로 여기잖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유교라고 하면 아주 부정적인 것이 많아요. 그런 그 부정적인 모습이 공자가 그런 부정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 유교가 자꾸 실이 흘러 후세로 전해지면서 후대인들에 관해서 이렇게 후대인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유교가 부정적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그렇지 공자 본인은 공자는 성인이죠. 공자는 아주 위대한 성인일 뿐인 위대한 성인이죠. 공자가 그렇게 뭐 고리타분하고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이 유교가 고리타분하고 아주 부정적인 면이 생긴 것은 후대 사람들이 이어오면서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유교를 전파한 것이지 공자 자신은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는 예, 악, 사, 어, 서, 수의 유계라는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예라는 것은 예절, 악이라는 것은 음악, 사. 사라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논리,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란 건 여러분들 아시겠죠? 글씨 쓰는 거. 수란 건 지금의 이 산수, 수학, 이런 식의 이제 숫자 노름 하는 거.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중요한 이 교육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 이것이죠. 공자는 이 여섯 가지를 교육시키는데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예절, 음악, 그 다음에 논리, 그 다음에 글 쓰는 거, 그 다음에 숫자를 헤아리고 이런 거를 여섯 가지를 가르쳤다. 얘는 그냥 예의범절이 아니라 각종 공식 행사의 의례 절차를 배우는 것. 이걸 배우면 당장 의교나 제사 등의 국가 행사를 주관할 능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의범절은 어떤 각종 공식 행사의 이제 절차를 가르치는 그런 거고, 악은 음악인데 이것도 그냥 요즘 실용음악 같은 것뿐만 아니라 행사 때 연주할 음악을 배우는 것이라서 역시 관료로서 실질적 교육이 된다. 또한 유교 텍스트에서는 문화 자체를 예악이라고 부른 경우도 많으므로 참고할 것 이런 겁니다. 사와 어는 활쏘기와 수레 타기 즉 전쟁 기술이다. 아까 내가 조금 잘못 얘기를 했나요? 사와 어는 논리라는 것이 아니고 활쏘기와 수레 타기 전쟁 기술이다. 전차가 퇴화된 후에는 말타기로 바뀌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호신술로서 검술도 비중 있게 가르쳤다. 서와 수는 문서 만들기와 회계처리라고 보면 된다. 단순 글짓기와 산수가 아니라 공무원으로 일할 때 문서를 작성하고 세금이나 국가 재정을 계산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산수, 수처리가 아니고 문서 만들기와 회계 처리라고 했다. 그죠? 문서 만들기와 회계 처리도 가르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무에서 쓰이는 그런 것까지 가르쳤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공자는 추상적인 이런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실무에서도 쓰이는 이런 거 문서 만들기 회계 처리도 이런 것도 가르쳤다는 것이죠.
즉 선비는 단순히 앉아서 책만 읽을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 치면 복무 신조를 달달 외우고 장성에 대한 경례곡도 전부 암기하고 한 명 한 명이 매일 몰가중 사격 연습을 하고 탱크도 몰 줄 알고 쇠법도 배우는 올라운더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멀티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멀티적인 것.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고 뭐 군인이라는 것은 뭐 복무 신조도 달달 외우고 탱크도 몰 줄 알고 사격도 잘하고 이렇게 멀티플레이가 돼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멀티플레이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이죠. 다기능적으로 아주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교가 대충 뜬구름 잡는 철학 공부라고 생각하는 건 크나큰 착각이다.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유교라고 하면은 대부분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유교라고 하면은 뭐 뜬구름 잡는 이런 철학적인 얘기만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크나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오해라는 것이죠. 원래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인이 어떻고 예가 어떻고 이렇게 뜬구름 잡는 철학적인 얘기도 있는데 그와 반면에 이렇게 아주 그 뜬구름 잡는 얘기를 떠나서 이렇게 문서 작성과 회계 처리까지 이 실무적인 면까지 챙기고 가르치는 것이 유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는 그거는 오해가 된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통치 이념으로서의 부분이 더 강조되었을 뿐이지 공자는 정말 당장 관료로서 써먹을 수 있는 실용 교육도 했던 사람이다. 이 실용적인 면도 있는 것이 유교라는 것입니다. 괜히 동양세계에서 한나라 이래 유학을 세속세계의 통치 이념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 서양에 비유하자면 국교는 기독교이지만 통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시랍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유교를 쉽게 말하면 서양에 비유하자면 국교는 기독교지만 그러니까 이념은 국가의 이념은 유교지만 통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시랍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예를 서수, 예, 악, 사어로 나누어 현대 교육학에서 말하는 지덕체, 전인교육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말하는 이 지덕체, 전인교육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공자의 사상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죠. 이렇게 뭐 현대 교육학에서 말하는 지덕체라는 게 뭡니까? 공부, 이론적으로 하는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체격도 튼튼해야 된다. 그러니까 운동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전인교육의 표상이거든요. 전인교육이라는 게 그겁니다. 공부만 잘했어도 안 된다. 운동도 잘하고 몸이 건강하고 운동도 잘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전인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교는 뭐 뜬구름 잡는 이런 뭐 철학적 얘기들만 한 게 유교가 아니고 그거는 오해다 겁니다. 이 유교의 그 이념을 보면은 현대 우리가 말하는 그 전인교육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다 이런 겁니다. 사실 공자의 진짜 업적이라면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교육을 민간에 전파했다는 것이다. 공자 이전에는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라 할 것이 거의 없었고 그나마 있는 기관도 귀족 한정이었다. 이렇게 귀족들이 지배계층의 필수적인 기술과 매너를 폐쇄적으로 간해해서 전승하는 것은 어느 문화권이나 흔하게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공자는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예물로 육보 한 다발만 가져온다면 다 가르쳐줬고 이 이야기는 지금에 이르러선 속수지례라는 성어로 굳어졌다. 여기서 육포를 언급한 이유는 당시 육포는 남에게 주는 예물로는 가장 격이 낮은 물품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 치면 스팸이나 참치캔 정도 지위였다. 이게 참 재미난 얘기인데 이 공자는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공자를 찾아오면은
육부 한 다발만 가져오면은 누구나 다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높은 집에 자제든 그건 따지지 않고 높은 자제가 높은 집에 자제가 오든 낮은 신분에 노비가 오든 그거는 따지지 않고 육포 한 달밥을만 가지고 오면은 공자가 가르침을 줬다 이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육포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이 참치캔 예? 여러분들 그 편의점에서 파는 참치캔 통조림 있잖아요. 참치캔 통조림 그 다음에 소세지 하나 그 정도만 가져오면 가르쳐줬다 이겁니다. 참 재미난 얘기죠. 그렇게 누구든 그 가리지 않고 아주 저렴한 뭐 학비랄 것도 없이 이렇게 그 참치캔 소세지 하나 이 정도만 가져와도 가르쳐줬다 이겁니다. 즉 배우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르치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도노 자로편에서 공자가 백성들이 많으면 넉넉하게 해주어야 하고 넉넉하게 되면 가르쳐줘야 한다고 말한다. 공자에게 교육이란 귀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꼭 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였다. 다만 실력이 안 되고 그딴 거 없고 공자는 아니라는 의미도 숨어 있긴 하다. 이 육포를 촌지로 잘못 해석하는 반유교인이 있지만 상술했듯 육포는 격이 나자 고급 예물로는 부적절했다. 그래서 이 육포만 가지고 오면 공자가 가르쳐 준 것을 보고 뭐 공자가 촌지를 받았다 이렇게 그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촌지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육포라는 것은 이 당시에도 상당히 그 고급 물품이 아니고 아주 값이 싼 저급한 물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촌지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공짜로 가르쳐 준다는 그런 의미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 걸 요구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학비를 예를 들어서 학비를 이제 100원을 가지고 오면 가르쳐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이죠. 그 100원이라는 건 뭡니까? 그건 뭐 학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데 공짜로 안 가르쳐 준다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공짜로는 안 가르쳐 준다는 그 상징적인 돈이 100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노노 향당편을 보면 공자의 음식 취향이 나타나는데 말린 고기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공자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 말린 육포를 좋아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짜로 가르쳐 준다는 그런 그 의미를 벗고 뭐든지 이렇게 유료로 한다는 이렇게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육포를 받았던 것이지 자기 공자 자신은 육포를 그렇게 그 좋아하지 않았던 겁니다. 공자가 오히려 가장 중요시한 것은 배우는 사람의 열정이었다. 흔히 속수지례로 대표되는 공자의 최소한의 성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다음에 서술대는 분발하지 않으면 일깨워주지 않았고 한 귀퉁이를 허물어주고 나머지 셋을 알아맞추지 않으면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았다. 공자는 이 열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이 배우는 제자가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없으면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정. 그러니까 분발하지 않으면 일깨워주질 않았다고 합니다. 분발하지 않은 사람은 일깨워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열정이 없는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공자는 누구보다도 배우는 이 열정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공자는 본인의 이익보다 배우는 이가 부지런히 노력하며 알물 추구하면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참 교육자였던 것이다. 이렇듯 공자는 자신이 배움을 좋아함을 강조하였다. 나는 태어나면서 알았던 사람이 아니다. 옛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구절에서 그 정신이 잘 드러난다. 또 아주 공자가 겸손한 얘기죠.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알았던 사람이 아니다. 옛것을 좋아하고 부지런히 알고자 구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남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지. 내가 뭐 태어날 때서부터 많은 것을 알아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공자 숭배가 심해지면서 공자는 태어나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며 신적 존재로 숭배하는 유학자들이 많아졌고 최술은 수사고 실록에서 이를 강렬히 비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태어나면서 알았던 사람이 아니고 옛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알고자 했던 결과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남을 가르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후대 오면서 괜히 공자를 신격화하고 이런 풍조가 나타나가지고 뭐 공자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알았다. 공자는 뭐 어머니 뱃속부터 모든 것을 알았다. 이렇게 아주 공자를 신격화하는 그런 풍조가 생겨나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한 사람이 최술이라는 사람이 수사고 실록이라는 책에서 이를 이렇게 공자를 신격화하는 그런 잘못된 거를 맹렬히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덕분에 공자를 계승한 유학자들의 특징은 역시 강렬한 현실 참여 의식과 지적 재산의 갈구를 들 수 있다. 아무리 잘난 집안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욕을 먹는다. 다른 문화권 집의 계급은 공부 압박을 그렇게 심하게 받지 않았다. 공부가 입신양명의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각광 받지도 않았고 당연히 공부를 하려면 돈이 들고 명청대 중국 사족들은 상업이나 소장료 받기 등 공부와 아무 관련 없는 일로 돈을 잘 벌기도 한다. 근데 그렇게 돈이 생기면 일단 자식을 공부시킨다. 조선도 마찬가지라서 아버지가 고위에 관리하면 자식이 음소로 관직 나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음소로 커리어 시작하는 사람들도 절대 다수가 공부해서 과거를 다시 본다. 음소는 그냥 호봉이란 짬밥 좀 쌓으려고 깔아둔 것일 뿐 게다가 음소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낙하산 인사라는 경멸의 시선이 엄청났기 때문에 음소는 떳떳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현대 한국 일본 중국의 공부열이 설명될 수 있고 나가 공부에 집착하는 서양의 아시안 스테레오 타입이 생긴 것도 이런 연유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불교 국가 고려에서는 유교의 교세가 조선만큼 강하지 않았던 데다가 문벌 귀족의 관직 독점 문제가 심각하여 음서 출신도 조선처럼 멸시받지 않아 과거에 목맬 필요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 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음서는 건 뭐냐면은 이 아버지가 한 관직을 이어받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대 용어로 말하자면 이게 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관직을 관료를 해먹었다면 그 아버지 빽으로 아들까지 자동적으로 이제 관직의 길로 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 빽에 관직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 관가에서 남의 이제 눈총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뭐 실력도 없으면서 아버지 빽으로 들어온 사람이야 이렇게 수군거리고 이렇게 눈총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아버지 빽으로 들어왔지만 아버지 빽으로 들어와서 이제 관료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후에 이 과거를 패스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래서 이 조선 시대에는 그렇게 이 음소로
그러니까 아버지 백으로 들어온 사람을 눈총을 주고 이런 풍조가 있었지만은 이 불교 국가 고려는 불교 국가였었거든요. 불교 국가였던 고려는 이렇게 뭐 아버지 백으로 들어온 사람을 그렇게 뭐 눈총을 별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스스로 전차를 잘 다룬다고 했는데 전차를 모는 사람은 지휘관이자 전사를 의미한다. 공자의 키는 구척 6촌이 넘는 거구였기 때문에 공자의 키가 말이죠. 여기 나오는데 이 수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후한시대의 도량형으로 따지면 2m가 넘지만 물론 이 시대에는 키를 정확히 재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느낌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5척이면 매우 작은 키고 8척은 꽤 큰 키, 9척은 거인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척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척이 이 3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척이면 5척의 키다 하면 한 150cm 이 작은 키죠. 그리고 8척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38이 24. 어? 38이 24가 나오네. 240cm니까 뭐 이거는 뭐 거인이죠. 9척이면 어떻게 됩니까? 39 20cm인데 2m 70cm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데 보면은 공자의 키가 9척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만 9척인 것을 지금 그 정확히 계산하면 한 척이 한 30cm라고 보면은 9척이면은 한 2m 70cm 정도 된 거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잘못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공자 후대로 내려오면서 공자를 자꾸 이렇게 신격화시키는 그런 풍조가 있었다. 그래서 이 공자를 자꾸 이 신격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자의 키가 이렇게 뭐 9척이었다. 굉장히 거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그 풍조가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키가 컸다고는 봅니다. 공자의 키가 컸다고는 보는데, 한 3,55, 3,68, 한 6척 정도밖에는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척이면 얼마 안 됩니까? 180cm거든요. 180cm면 뭐, 지금은 180cm가 뭐 상당히 큰 키지만, 지금은 180cm가 그렇게 상당히 큰 키가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180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큰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자 시대는 말이죠. 뭐 공자가 한국 사람 아니고 중국 사람이지만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같이 동양 인종이거든요. 이 공자 시대에는 이 180자리가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 180이면은 180 정도라고도 보는 게 가장 그 합리적일 것입니다. 180이 넘는 거구였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적 능력이 허당이었을 리가 없다. 덩치도 덩치지만 공자는 목수일이나 장의사일, 전차 몰기, 창고지기 등 온갖 궂은 노동으로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깐 그 얘기가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얘기를 시작한 게 이제 49분을 경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쯤에서 끝내기로 하고 다음 편에 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